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록펠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가 55세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 병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몸이 쇠쳐가고 이러던 중에 병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병원 로비 중앙에 딱 써있는 문구를 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문구를 보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폐부에 그 문자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쪽 로비에서 시끌시끌해요. 왜 그런가 확인했더니 병원비 선납하라. 어린 딸이 지금 위급해서 데리고 온 엄마는 눈물로 애원하면서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어린아이는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앉았고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병원비를 선입금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고 이러면서 실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비서에게 대납을 해주라고 한 겁니다. 물론 비밀로.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소녀를 보니까 건강한 아이가 되었어요. 그때 록펠러가 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다 이 순간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행복은요, 큰 거 가지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을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행복. 록펠러가 그렇게 돈 많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몰랐는데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남을 도와봤더니 자기 생애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자기 자서전에다 회고를 해놓았습니다. 그 사건 후에 록펠러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돈을 버는데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돈을 쓰는데 인생을 투자하자.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암투병에서 그의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고 그는 98세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웠고 나눔 재단으로서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록펠러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살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55년은 항상 쫓기듯이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돈을 남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후부터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서전에서 회고를 했어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서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뉴욕을 방문하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건축했는지 몰라요. 돈 벌어서 뭐 하렵니까? 그거 갖고 간다고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거두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면 19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어떤 부자가 많은 수입을 가지고 곡간을 짓고 배두드림에 떵떵거리고 살며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재물을 모을 필요가 없다.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부른다면 이 맞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인생의 옷이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도 세우고 우리 딸들도 딸들도 아니고 딸 사위가 기념교회 세웠지만 나는 종작. 그래서 내가 지금 저쪽에는 듣지도 못한 얘기예요. 강중희 선교는 엄청 좋아할 거예요. 이야 이것도 한 건 터졌다.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보자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길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내가 이 성전 허물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썩어 있었어요. 심령은 완전히 부패해 있었어요. 이걸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야단치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가 겉은 네가 겉은 번지란 목사라는 직함 가지고 너는 겉은 번지란 장로 권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푹푹 썩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도 여러분도 죽정인 신자가 아니라 알곡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고민이에요. 내가 평생 목사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정이가 된다면 결국 그 죽정이는 타작마당에서 날아가는 건데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언젠가 여러분들 죽을 날이 올 텐데 죽음의 세계를 한번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생각 좀 안 해봅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생전에 오시든 우리 죽은 뒤에 오시든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오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그때와 시간은 너희가 알아야 될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너희가 그거 알아야 돼 뭐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영접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천국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때와 시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세 번씩 깨우고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기도 안 하면 시험 된다는 거예요. 시험 안 들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모이고 주일밤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도 모이고 목장 예배도 모이고 그냥 모여야 돼. 모여. 일주일 동안 멀리는 우리 아들 손주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 요청했더니만 안 받아요. 며느리한테 또 했더니 안 받아요. 그러면서 살짝 문자가 오기를, 아버님 저희들 지금 동영 모임에 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장 모임이야. 거기 가서 이따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가지고 1부 예배 마친 거야. 전화를 했더니만 그제서 애들 둘 뒤에 태우고 차 타고 오는 길이에요. 집에 거의 다 왔니? 아니요, 아직도 10분은 더 가야 돼요. 가까워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공동체에 모여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못 건드려요. 저는 사파리 그 유튜브 같은 거 가끔 볼 때가 있다고 그랬죠. 보면 집단으로, 아무리 연약한 동물도 집단으로 다니면 맹수가 함부로 못 댐벼요. 그런데 사자가 뒤에서 쫓습니다. 그럼 막 도망가다가 어디서 하나 촥 쳐나가는 거 있어요. 그럼 영락없이 사자가서 목덤이 콱 물고 잡아뜨려요. 오늘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 낮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밤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도 모이고 목장도 모이고 자꾸 모여야 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은 사랑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둬야 돼요. 관심. 교회의 관심, 성도에 대한 관심, 관심을 둬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재미없어도 들어야 돼요. 콩나물 물 주듯이 주면 그냥 싹 빠져서 무슨 소리 모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차라. 콩나물 물 줘보세요. 시루에다가 그럼 물 주면 밑으로 쭉쭉쭉쭉쭉 다 나와. 그래서 콩나물은 자라. 물을 자주 먹을수록 연해져. 콩나물이요,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줘야지 일주일에 한 번 주면 뿌리만 나와. 뿌리만. 그리고 콩나물이 억세가지고 못 먹어. 오늘 똑같아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먹으니까 아주 빳빳하고 억세고 그냥 잔뿌리만 나오고 이거 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비유가 참 뛰어나죠. 원수마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는 가운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닌대요. 이 안에 마귀가 안 들어올까요? 지금도 마귀가 배회하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목사는 피해갈까요? 천만의 목사도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 목덜미를 물어. 아이고 내가 장로니까 괜찮아. 장로도 어림도 없어. 그냥 목덜미 물고 숨통 끊어. 아이고 내가 권사인데 권사까지가 뭐 대단하다고 그냥 목줄 물고 늘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네. 누굴 먹을까? 이러고. 여기 누구도 사탄의 공격 앞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선과 악의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향방 없이 행하는데 좌우로 휘정거려요. 좌우로.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또 전해주려다 못하고 왔는데, 여러분 오래된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KFC 딱 있더라고. 할아버지 그림하고. 여러분 KFC 저 매점 앞에 할아버지가 있느냐고. 글쎄요, 없지 않느냐고. 왜 없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모른대요. 어떤 술주정뱅이가 술 잔뜩 먹고 밤중에 갑니다. 그러다가 그냥 딱 소리 나면서 누가 넘어지는 거. 정신 차려보니까 할아버지가 넘어졌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메고, 할아버지 깨어나 안 깨어나 메고서 호텔로 가다 눕혔어요. 깨어나기를 바라고. 그러고서 술이 깨서 아침에 정신 차려보니까 KFC 할아버지였어.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매장이든지 없어졌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하여튼 술 먹으면 향방 없이 지낸.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하고 인간적인 술에 취하면 방향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나눠줘야 됩니다. 나누는 거 실컷 얘기했으니까 나눠줘야 돼요. 뭘 나눌까요? 다양하지요. 물질 있는 사람 물질 나눠야 해요. 건강 있는 사람 건강 나누고, 시간 있는 사람 시간 나누고, 은사가 있는 사람 은사 나눠야 돼요. 제가 어느 새벽 시간인지 언젠지 은사를 묻어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아이들 예배,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영어를 익숙하게 만들고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찾아와서 자기도 스텝으로 일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아, yes, okay.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줄곧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그이가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시는데 은사를 묻어두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이게 확 찔리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묻었던 자는 주인을 불신했고 게으렀고 이래서 그냥 원금은 까먹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둠에, 더 깊이 말하면 지옥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심판받아요.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데 은사가 있어요. 음식만 만들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식당 가서 봉사하면 돼요. 그게 굳은 일, 나쁜 일 아니에요.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먹는 것만큼.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아이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다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은사를 찾아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찾자는 거예요. 나눠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는 글귀를 록펠러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성경이었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많이 줍시다. 뭐 부부간의 사랑도 주고 정도 주고 뭐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물질도 주고 뭐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사람들은 날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 식사해주고 좋은 카페 있으니 가자고 그러면 내가 그러거든요. 내가 아무리 호텔 커피도 먹어보고 카페도 먹어본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로덴 카페더라 내가 그러고는. 그러니까 아 목사님 너무 그러시지 말고 나는 그렇게 살아요. 이게 내 철학이에요. 철학. 이게 소신이고 말이에요. 한 내 교회 사랑하고 거기서 한 풀이라도 남겨서 불우한 사람들 돕는다는데 거기에 보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목사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지옥 가면서 어느 분이 아구찜을 사줘가지고 정말 몇 년 만에 먹어봤는지 몰라요. 아구찜 먹어본 지가 수년 만에 먹었어요. 그러면서 참 이거 몇 년 만에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야 그러시죠. 맨 성도지만 빙빙 돌으시니까 뭐 다른 거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회는 많아요. 나 종교 대접하겠다고 신청하는 분들 많아요. 나누는 거. 여러분이 그 커피 한잔 마시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일당 주고 하면 남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불우한 분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몇백만 원씩 내보내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고 우리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사랑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왜 제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가다가 갑자기 바꿨냐면 이 코로나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대. 해마다 9월 달부터 11월 추수감사 주일까지 D-Day로 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 영혼을 수확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해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흐지부지 중단되고 올해도 기획도 안 해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에 있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게 이 전도의 사명인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에 돈을 억만금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 이 말이야. 영혼 구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2부 예배 마치고 1층 로비에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오 굿모닝 예배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이제 전도도 좀 해야지. 아 저희들이요 예배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모범이 되려고. 아니 그거 말고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거든.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파이팅! 그래서 여고생들 셋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예쁜지 것들이 그냥 아우 깨물어주고 싶어. 깨물어주고 싶어. 젊은이들 학생들이 괜히 꼬이는 줄 압니까? 이게 마인드가 뭐 소통이 되니까 젊은이들이 꼬이지. 여자는 꿰지도 않아요. 내가 나이가 나도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그런데 목사 나이는 고무줄 나이야. 그러니까 재현한 권사님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기보다 한 살 위에 오빠야. 알았어? 그리고 스무 살 먹은 청년들한테는 한 살 위에 오빠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막 80 몇 세 된 분한테는 내가 한 살 위에 어른이야. 한 살 위에. 목사는 아니고 고무줄 나이야.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하고도 어울리고 젊은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어울리고 이래야 교회가 되지. 그러냐? 그래. 무게 딱 잡고 거드름 펴봤자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까불어도 좋아. 나는 까분다 그래도 젊은이들하고 이 청소년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아. 더 좋아. 아니 권사님들도 좋고. 오늘 말씀이 핵심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제자 삼으라. 나가서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옆에 사람하고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추수감사 절 때 전도합시다. 전도. 이거보다 큰 감사가 없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판간을 지으려 해도 수고의 땀, 희생이 없이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죄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게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일평생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말씀 가운데 살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었어요. 재산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순교까지 각오해야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란 말보다 거룩이란 말을 더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미보다 사명이라는 말에 더 흥분해야 돼요. 재미가 아니고 사명. 여기에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흥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미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진실로 만나기 전에 가졌던 취미 때문에 주님을 멀리한다면 그 취미도 포기해야 돼요. 그게 제자 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시록 20장 6절에 천국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겠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보통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로마서 8장 28절을 달달달달달달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느니라. 어제 나를 밥 사주러 자기 차에 태워 가면서 목사님, 요새는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해 줍니다. 사연이 무언가 했더니 뭐 회사의 임원으로 우리 집사님이 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쪽에 파트에 회사 부회장님이 이 우리 집사님을 찍어다가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마인드가 안 맞아. 사장은 자꾸 위축시키고 막 이래서 회사를 키울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해외 출장 간 사이에 사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회장한테 또 한코 먹을까 봐 막 회유하고 권유하고 됐습니다. 회장님 들어오면 내라. 됐습니다. 남자가 한번 결단하면 끝났습니다. 이러고서 나와서 자기 회사를 설립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냥 임원이라고 붙어 있었으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할 수도 없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회사 설립해서 회사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게 그때는 야속하고 괘씸하고 그랬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를 위해서 새벽마다 축복을 빌어준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빠져도 엎어져도 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 됩시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릅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섭시다. 기도도 하고 우리가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